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손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성 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예,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오늘의 상황을요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요,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깨면서요, 예, 0.5%포인트, 즉 50BP라고 그러는데요, 예, 0.5%포인트 기준금리를요 올려버렸습니다. 원래 좀 점진적으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0.25%포인트도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아장아장, 예, 애기들 걸음걸이, 예, 빗대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요. 전에부터 이제 있었던 미국의 이제 FRB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들, 뭐 그 친구들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인데, 자, 이제 빅 스텝은 저 0.5%포인트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0.75, 그리고 또 뭐 1% 울트라 스텝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이제 경제에 좀 피해를 주지 않는, 예, 국민의 삶에, 예, 힘들지 않게 0.25%포인트씩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한국은행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올렸습니다. 0.5%포인트. 그래서 좀, 좀 충격적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물론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율 방어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도리죠. 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저, 예, 그, 인형극이죠. 그죠. 목각 인형. 실에다가 이제 인형,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절, 그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밑에서 이제 목각 인형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패권 국가라고 하는, 예, 그 친구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왜 오늘 0.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뭐 굳이 한국에 있겠습니까? 뭐 그거 팔아버리고 이제 투자한 돈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죠? 아니,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데, 이자를 똑같이 주더라도요,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0.25%포인트는 저 아직까지 미국과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0.25%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도 금통위처럼 FOMC라고 그걸 엽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초에 0.75%포인트를 미국에서 올려버리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차는 또 1%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앞이다. 0.25%포인트를요 올려버리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이제 서민들, 국민들의 뭐 신용대출이 됐든 뭐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이자 부담은요 무려 8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0.5%포인트를 올려버렸으니 8, 16, 16조의 부담을 안겠죠.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기업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예, 기업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보다는 한 조금 더 높아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0.25%포인트는 9조 원이 되겠고요. 0.5%포인트 50BP를 올렸으니 아무래도 18조 정도 되겠죠. 예, 어쨌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법은 없어요. 예, 한국은행이 됐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는데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11월 초에 미국에서 0.75%포인트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결은 아니겠지만 0.25%포인트면 뭐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0.5% 정도, 그러니까 0.75로 생각했다가 0.25%포인트를 좀 내려준다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그런 뭐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쏟아져요.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그러니까 10년마다 주기가 한 번씩 와요. 10년마다 주기가 오는 겁니다. 원래는 98년, 그리고 2008년, 2018년에 뭔 일이 나야 되는데 일이 안 났어요. 그래서 2019년에 가을쯤부터 이제 생겨난 게 바로 이제 전염병이었죠. 그로 인해서 2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 물론 이제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나 자영업 특히 그런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꼈죠. 그죠? 그래서 뭐 신용대출도 많이 받고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폐업 신고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 10년 만에 3%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니 벌써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예금금리가 4.5%짜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이제 위험자산, 위험자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이런 거겠죠. 거기서 자금을 빼다가 어디로 옮긴대요. 예, 은행 예금으로 뭐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저는 성수당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예금을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예, 그는 5,150만 명 인구 중에요. 극히 극소수 아니겠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 예금 예라 모르겠다 주식 뭐 40% 50% 작년 7월 고점 찍고 계속 한 4, 50% 다 빠졌어요. 그 시장이 빠진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다 손절치고 그거를 저 은행에 4.5% 연 이자 받겠다고 넣겠습니까? 그러면 특정 이제 돈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MZ세대 20대, 30대 친구들이 한참 붐일 때 부동산 갭투자해서 집 세 채, 두 채 계속 오를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 친구들의 이자 부담 그리고 또 동학개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에서 오히려 그 아이들의 사실 좀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그 아이들한테 너무 하지 않았나. 동학개미, 뭐 영끌 P2, 그리고 뭐 대박 손실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남들은 뭐 주식이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이든 내가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또 그 기회에서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해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주 뭐 더 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10월 16일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퇴양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퇴양난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쉽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10년 만에 한 번 온 3%대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게 뭐 주식시장, 시장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악재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따라가는 거니까요.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가 차원보다는 환율 방어 차원이 사실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0월 16일을 저는 기다리는 게요.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해서 어쨌든 좀 예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중국이 저 전 세계 이제 공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게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유통이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뭐 생산은 예전부터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염병이 자꾸 번지다 보니 이거를 자꾸 차단하고 막고 그런 정책을 긴축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충격적인 사실 3%는 저도 예상은 안 했습니다. 0.25% 포인트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근데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한국은행 측에서 0.25%포인트 차이를 이제 미국과 둔 거는 11월 초에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그죠? 미국이 0.75%포인트를 확 올려버리면 그럼 또 1%포인트 차이 나니까 참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뭐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지만 중요한 건요. 파월 의장도 그랬어요. 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고통을 감내해라. 예, 그렇게 얘기했죠. 고통을 감내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그 방송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방송을 들어가고요. 뭐 중간중간 또 뭐 짬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예, 지난 시간에 그 수요일 날 방송했던 끝자락을 붙들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다 하지 못하는 그 내용까지 이어서 오늘은 방송을 하도록 하죠.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보시는 예,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입니다. 예, 이번 주가 되겠네요. 토요일, 예, 토요일 예, 15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예, 오후 2시에, 성소장과 만남입니다. 예, 딱 10분인데요. 제 개인 사무실, 거실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델리 온, 예, 거기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지금 아래 하단에 샵 3771 이렇게 신청하셔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스타워즈 포인트 방송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옮겨가서요. 예, 지난 시간 했던 그 내용으로 갑니다. 저쪽 그 왼쪽 상단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쪽에요, 그죠? 예, 오퍼레이션이라고 썼죠, 그죠? 예, 작전이죠, 그죠? 뭐 세상은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워즈 포인트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 진행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주가가 빠지고요, 예, 급등락하고 예, 뭐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그죠?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을 보면요. 되게 급락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돼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뭐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요. 뭐 블랙 먼데이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다 그냥 블랙데이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언론이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야 큰일 났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지 않을 거래. 뭐 이런 얘기. 그죠? 자, 3%가 아니라 4.5, 4.75%포인트까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할 때요. 그 지금까지 제가 30년 역사로 볼 때는요. 예? 제가 이 바닥에 온 지 30년 됐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맞아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98년 IMF 오기 전에도요. 괜찮아 그랬거든요. 별일 없어 그랬다가 빵 터진 거고요. 파월 의장도 그랬습니다.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거짓말 쳤던 애가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는 건 진짜인데, 어쨌든요. 예. 뭐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주은행하고 그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강의를 끝냈고요. 자, 좌측 상단에 제가 이제 푸른 저축은행이라고요. 크게 이렇게 이제 좀, 예, 텍스트를 써서 왔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요.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예. 준비해 온 그 자료를요. 지난 시간 이어서 갑니다. 예, 푸른 저축은행. 그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요. 당연히 이제 제주은행하고 푸른 저축은행은 빠지겠죠. 자, 푸른 저축은행, 이제 9월 30일 날 차트인데요. 하여튼 뭐 잘 챙겨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녹색 화살표, 그리고 요렇게 지금 예, 양봉 캔들이 보이실 텐데,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예, 점을 찍었어요. 체크한 이 부분은, 여기 시가로부터 그죠? 3.5%가 오르게 되면, 3.5%가 오르게 되면, 아셨죠? 예, 이렇게 신호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은 이제 매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푸른 저축은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대주주 지분 62%고요. 자, 하단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BPS를 좀 잠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2만 원이 되겠죠. 2만 원을요. 두 번 더 해보는 거예요. 2만 원을 더하면요. 2만 원 더하기 2만 원은 4만 원인데 37,500원 이렇게 보라고 제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아주 수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주식은요, 참 쉬워요. 주식은 참 쉬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그려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참 쉬워요. 주식은요,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주식.
그런데 자, 싸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비싸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싸다는 기준을요, 그냥 예, 작년보다 오늘이 주가가, 예, 지금 현재가 작년 21년보다 22년이 주가가 어떤 A라는 종목이 싸다라고 생각하면요, 주가가 떨어졌으면 야,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반대로 작년보다, 그죠? 예, 작년보다 올해가 주가가 예, 이렇게 올라 있으면 작년보다 좀 비싸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예,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차트도 보셔야 되겠지만, 예,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아주 간략하게 보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죠, 예, 그죠. 예, 뭐 좋은 거 없어라고 그냥 예, 쫓아다니면요,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돈을 벌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축은행 지금 이 부분인데요, 그죠? 다시 한번 저축은행 이 차트에 제가 여기다 지금 매수라는 이게 표시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BPS 대비 두 번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2만 원이니까 4만 원인데 37,500원인데 자 37,5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아놓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여러분 손절가와 목표가만 있을 뿐이지 손절가와 매수가는 없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죠?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예, 포착이 어떻게 포착이 됐느냐. 가만히 있다가 그 종목이 예, 거리랑 동반해서 일봉상 보면요. 뭐 몇 달 동안 거리랑 없이요. 조용히 죽어 있던 주가가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얼른 재무제표 들어가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목표가를 일단 정해놓고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를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고요. 주식 내일 없어요.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 내일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18,950원인데, 2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그럼 수다님이 얘기했던 그 금액까지 매수해서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봉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띌 때마다 매수매도를 반복할 뿐이지, 이 기준에서 벗어나버리면 여러분들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푸른저축은행이 9월 30일 날 예,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매수고요. 자, 그 이후에, 그죠? 예, 약간 주춤하고요. 예, 주가 약간 밀렸다가 다시 이내에 주가 올라가는데 이 화살표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 9월 예,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쪽 9월 30일을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요,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고 얘도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버슈팅은, 그렇죠? 제가 동적 변동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적 변동성. 그리고 정적 변동성이 아니라 동적 변동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와 6%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조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자, 재밌어요. 그죠? 자, 푸른 저축은행. 원래는 제 성수당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강의를 이렇게 대가들의 투자 입법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할 때마다요. 저쪽에 저 종목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종목을 절대 표시하거나 이 종목을 설명하면서 저기다가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서 예, 뭔가 좀 저도 좀 화가 났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메모하셔서요,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혹자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성수장이 PPT를 조작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혹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어디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거는요, 동적 변동성이에요. 예, 0.5, 즉 3.5% 오버슈팅 할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자,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입니다. 7, 그리고 이게 0%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바로 이내 다시 오버슈팅 내리면서요. 여기 이제 별이 떠버리죠. 별이.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매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9월 30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예, 덮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예, 여기까지만 덮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는 7%죠. 7%는 동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자 코스피 200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증권과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이 6%가 올라가게 되면 2분간 거래 정지와 단일가 매매로 거래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2014년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빗대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차트는 여러분들 보신 HTS에 있는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진행이 됐다라는 거 저축은행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종목, 푸른 저축은행이었습니다. 날짜는요,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그죠?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한국경제TV 일봉을 열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일봉, 그래요. 자, 한국경제TV 일봉, 한국경제TV 일봉입니다. 아,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자고요. 이게 일봉이라니까. 일봉인데, 밑에 거래량이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자, 이게 올라오니까 프로그램상 이게 지금 낮아져서 보이지 않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 일봉, 한국경제TV.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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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자,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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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매매합니까? 이거 매매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매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예, 갑자기. 갑자기. 자, 갑자기 그냥 훅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가가 확 이내 밀려버리죠. 물론 이때는요, 매매를 안 하겠죠. 올라갈 때만 매매할 테니까. 그렇죠? 한국경제TV. 자, 그리고 이날 또 이렇게 발생하면 또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훅 거리랑 동반해서요, 갑자기 장대 양봉과 거리랑이 들어오게 되면 뭘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주주 지분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비율 유보율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 돼야 되고요.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반드시 막대 그래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BPS와 그 다음에 PBR 보시고, PBR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주봉으로 확인해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3년치 주봉 봐서 맨 고점, 높았던 고점이 아니라 고점의 종가 부분을 확인하고 목표가를 정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팔딱팔딱 뛰어 올라오면 뜰째로 그냥 예,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참 쉽다니까요. 물반, 고기반. 예, 물반, 고기반. 아주 간단한 건요, 뉴스 안 보고 친구 안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주식하는 친구. 오케이. 자,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일봉. 자, 일봉입니다. 한국경제TV.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장부를 보시는 거예요. 자, 한국경제TV 보니까요. 예, 대주 지분이 46%. 영업이 흑자래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부채비율 유보율이 있죠. 어디 갔어? 자, 부채비율 유보율. 여기 부채비율 유보율이 있죠. 부채비율 유보율. 부채비율 유보율 보시죠. 23%에 1300%. 아주 정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안정성 지표인데요. 제가 이제 조각조각, 예, 제가 이제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자, 유동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부채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야, 한국경제TV 되게 좋네요. 그죠? 야, 훌륭한 회사예요. 훌륭한 회사. 엄청나게 돈이 막 철철 넘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쓰냐면 BPS가 7,3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000원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7,000원 더하기 7,000원 그냥 한 배수 더 튀기면 됩니다. 배수로. 그러면 14,000원인데 목표가는 14,000원이 아니고 12,500원이라니까. 1250, 2500, 3750, 4950, 5,000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원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12,500원이 목표가겠죠? 뭐 간단해요. 그러면요, 한국경제TV는 여러분들이 관중이에요.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놨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예, 갑자기 툭툭 뛰어 올라오면요. 그냥 뜰 채로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건요. 냄비하고, 이제 매운탕 끓일 재료, 고추장, 예, 뭐, 저, 청양고추, 대파, 이런 것만 준비하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별거 아니라니까. 그죠? 자, 넘어갈게요. 한국경제TV가요. 9월 30일 날, 예, 여러분들 보시는 9월 30일 날, 아, 이렇게 또 움직였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까 일본 보셨죠?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예, 이게 매수 위치라니까요. 매수 위치, 그러니까 0%로부터 얘가 쭉 올랐어요. 자, 오버슈팅 0.5, 3.5를 돌파하면요. 이렇게 띵동, 예, 초인증 누르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럼 매수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볼까요? 5,900원이라니까요. 5,900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얘는요. 12,500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5,9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엄청 싸죠? 5,900원. 정말 5,900원인데 12,500원까지 간다라면 따블이 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아니요. 주봉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주봉 보시라고. 자, 5,930원이에요. 5,930원. 예.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예, 싼 종목들을 모아놨다가, 응? 응. 가두리 양식장에 그런 종목들을 담아 놓는 거, 이렇게. 예, 종목들을 물고기 담듯이 담아 놓고, 이렇게 있으면, 예? 예, 한 마리씩 툭툭 뛰어 올라오면, 응? 가만히 안 있고, 가만히 안 있고, 갑자기 팔딱팔딱 뛰어 올라오면, 뜰 채로 이렇게 딱 떠서, 예, 그래서 그날 회를 쳐 드시든, 뭐 매운탕을 끓여 드시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운탕이요. 9월 30일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호로록 올라왔으면요. 여기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왜? 아까 장부 봤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이거 어디 안 가요? 예, 간단하죠? 참 쉬운데, 그죠? 어렵게 생각하시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다시 또 예, 오버슈팅 합니다. 예, 매도인가요? 아닙니다. 매도인가요? 아닙니다. 동적 변동성은요. 3%와 6%, 오버슈팅 3.5와 7%라는 거. 즉, 3714입니다. 3714 2856의 비밀. 성소장의 대가들의 투자 입법을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경제TV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방송은 한국경제TV가 아니라 이델리TV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종목이 그렇다 그 얘기죠. 자, 이 부분에요. 다이아몬드 발생합니다. 별 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1, 2, 3 가장 간단한 건요.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올 때 매도해도 돼요. 그런데 기다리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요. 이때 매도했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정확하게요. 2%를 그린다는 거예요. 7%. 물론 더 가겠죠. 그러나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주식은 야바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바이 이제 그 인형 그림 하는 그 그림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식 내리었어요. 그죠? 예, 복리를 기억하십시오. 복리. 자, 한국경제TV가 9월 30일 날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퍼레이션 LED죠. 2054. 다음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요, YTN입니다. 그렇죠? 예, 장이 안 좋은데 특이한 게 올라오죠? 한국경제TV, YTN, IMBC, 뭐, 그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그죠? 그 친구들은 갑자기.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대주주가 다른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날에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누군지. 그렇죠? 어떤 주체가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요, 다른 말로 주관사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면 저는, 방송을 못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YTN도 9월 30일, 예. 똑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뭐와 한국경제TV와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면서요. YTN 이런 식으로 짱띠양봉 만들면서요. 여기가 오버슈팅이죠. 제가 색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정색으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뭐냐면 여기는 3.5, 여기는 7, 여기는 10%, 예? 3, 7,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신호가 들어오면 화살표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를 이때 이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응? 응. 아까 한국경제TV, 아니, YTN도, 그죠? 궁금하죠?
그럼 YTN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딱 포착이 되면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모바일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대충 그리면요. 자, 지금 뭘 그리는지 잘 보세요. 이게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1번, 2번, 3번, 4번 모니터 컴퓨터입니다. 여기 키보드가 있고요. 이거 마우스 그릴게요. 여기 본체가 있고요. 자, 세상 좋아졌습니다. 데스크탑에다가 4개 모니터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보야 돼, 4개를. 휴대폰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재무제표도 이렇게 놓고 종목 연동시키면 종목이 하나 딱 떠서 뭐 YTN 그럼 쭉 훑어봐야죠. 무슨 휴대폰으로 매매를 합니까? 여러분들 한 20초 정도 걸릴걸요. 데이터 여러분들이 보는 데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가 한 20초 정도 느릴 텐데 그걸 보고 매매하시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돼가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응? 그죠? 예, PC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 요렇게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죠. 그래야.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전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TN이라는 종목을 딱 봤더니요. 좀 보자고요. 대주주 지분이 21.87. 예, 영업이익 다른 거 없어. 그냥 흑자냐 적자냐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죠.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비중을 얼마나 실을 것이냐를 계산할 때 이걸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 보면요. 퍼센트가 뭐 거의 한 400% 정도 됩니다. 400%. 원래 스탠다드는요. 200%가 스탠다드예요. 200%가. 예, 선진국은 200% 안에서 이런 유동비율, 부채비율, 막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신났네요. 그죠? 좋은 거죠. 그죠?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비율 유보율이라고 있는데요. 예, 부채비율 유보율 55에 352. 제가 얘기했잖아요. 150이라고 그랬죠. 부채비율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 이상이라고 그러면 나눠보라니까 150을 나누면 50, 50, 50. 얘는 330씩 되겠죠.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해가셨죠? 자, BPS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5,700원 써있어요. 그럼 11,000원이겠네요. 만원이에요, 만원. 예, YTN은 목표가 얼마예요? 만원이에요. 만원. 그냥 두면 만원까지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냥 만원까지 가는 종목이니까 그냥 둬.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6,400원이잖아. 이걸 관심종목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얘는 이제 가두리 양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예, 가두리 양시장에 예,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팔딱 뛰어버리면 그냥 뜰채로 싹 걷는 거예요. 뜰채. 뜰채를 그려보자. 뜰채로. 뜰채를 이렇게 딱 서서 딱 잡고서 그냥 뜰채로 뜨면 됩니다. 짱대 양봉. 예, 뜰채로 뜨시, 은봉이네. 자, 짱대 양봉. 자, 색을 지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봉이 뜨면은 그 뜰채로 그냥 확 떠버리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회쳐 드시든 아니면 매운탕을 끓여 드시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식 참 쉽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잘 봐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서 뭐 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득이 됩니까? 테마주? 그런 의미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요. 지금 장부, 즉 재무제표가 멀쩡한 종목은 그냥 두면 지가 때 되면 가요. 여러분들이 작년 7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4, 50% 빠졌어요. 그 시장이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잘못한 거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예, 실적이 좋지 않은 예,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거 한 가지 흠이지. 문제 없어요. 그죠? YTN. 아까 보셨죠? 장부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예? 예, 오케이. 만 원짜리라니까. 그러니까 만 원까지 가는 동안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계속 매수 매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자, 이렇게. 자, 떴어요. 그죠? 자, 여기가 매수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자, 다시 색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매수 자리. 오케이. 여기가 오버슈팅. 동적 변동성 위치입니다. 1차 동적 변동성 위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오버슈팅 바로 이내 여기가 14%. 자, 이를 이어가죠. 다시 한번 이거 설명 드릴게요. 얘가 시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0%.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그릴게요. 미안해요. 0%. 그리고 7%. 여기가 10%.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VI 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VI 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14%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오케이?
선을 거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알겠죠? 그 다음 날 들어와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리고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떠버리면요. 이거를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해서 이쯤 이렇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예. 어떻다고요? 그래, YTN은 뭐라고? 만 원이라니까. 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가두리안 시장에 넣어놨다고. 그런데 갑자기 팔딱팔딱 떼어버리면 그냥 뜨세요. 아셨죠? 끝. 팔딱팔딱 안 뛰고 그냥 슬금슬금 움직이면. 그래서 만 원까지 갔다. 그건 냅둬요, 그냥. 자, 돈이요, 무조건. 퍼센트 1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은요, 바로 YTN이 되겠습니다. 자, 장이 안 좋을 때 최근에도 움직였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에요. 한국경제TV, IMBC, YTN 이런 종목이었죠. 그 틈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종목. 자, YTN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더 갔고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1차, 2차, 그리고 이, 예, 다이아몬드, 스타워즈 포인트 나오면요. 무조건 매도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랬다가 다시 또 아침에, 예, 대개는 이제 9시에서 대개는 9시 한 20분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예, 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물 시장, 오늘은 수산물을 하네. 그 앞방송도 수산물인데, 자, 수산물 시장에 경매 시간이에요. 경매 시간.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자, LED조 2054. 여러분들은 지금 스타워즈 포인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그리고 주말에 새벽과 낮 방송에 여러분들이 녹화 재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대가들의 투자입법 VOD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단에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신청, 예, 몇 분만 더 받으면 됩니다. 신청 꼭 하셔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를 직접 만나 뵙고 하고 싶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저는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자, 10월 4일은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게 되겠죠. 그죠? 예, 화요일. 자, 3일은 개천절이었고요. 그죠? 자, 10월 4일, 예, 10월 4일 날 그린 케미칼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거리랑 동반하더니 호로록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그린 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거리랑 동반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기, 원래는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닳았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여기가 3.5%, 즉, 오버슈팅 발생한 거예요. 오케이, 오버슈팅이. 그래서 이 녹색 화살표는 없다가 이게 3.5로 올라가면 나타납니다. 올라가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수하신 거예요. 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2초 내지 3초, 1, 2, 3, 뭘 봐야 되냐면요.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500만, 예, 주린이 여러분들 빼고 500만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소 모니터 4개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취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예, 이거는 정말 본업이에요. 주식도. 이거를 그냥 심심하니까 무슨 어떤 여가 활동으로 내가 좀 부업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한번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전재산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만 꼭 아시고요. 자, 볼게요. 자, 이 자리가 매수 위치인데요. 자, 얘도 보여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그린 케미칼. 이 자리를 봤더니, 그죠? 대주 지분이 59.8, 오케이, 60%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209%. 자, 부채비율 유불, 좋죠. 71에 951%. 그리고요, 맨 밑에요. 5,200원이래요. 5,200원, 5,200원. 그러면, 1,400원 되겠죠. 그냥 만 원이에요, 만 원. 오케이, 끝. 만 원이에요, 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도 괜찮습니다. 안정성 지표도 지금 유동비율이 많다라는 거, 그린 케미칼 보셨죠?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9,190원이니까, 그죠? 다 온 거죠. 그죠? 마지막 스퍼트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자리에 매수 가능한 거죠. 매수했겠죠. 그죠? 이 자리 매수한 겁니다. 자, 그린 케미칼 매수했어요. 자, 그러고서 나서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안 가고요.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까 장부 괜찮다니까? 대주주지분 괜찮고, 영업이익 괜찮고, 부채비율 괜찮고, 유보율 괜찮고, 주식 참 쉽다니까? 그런 종목을 모아놓으라고요.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 심, 종, 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HTS에 요거 있습니다. 어떤 증권회사든. 저는 키모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툭 올라오면요. 하시는 거예요. 안 가? 더 사면 되죠. 안 가? 더 사면 되죠. 그러니까 성수형은 단타적이냐?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이 주식시장에 내일이 없어. 그냥 종목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럼 사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놓고. 그게 툭 튀어 올라와서 샀어. 근데 얘가 안 가네? 그냥 조금씩 더 샀겠지.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장대 항복 나오면서 거리랑 동반과 함께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여러분들 VI요. VI 발동 10%. 이게 0%. 이게 3.5%. 그렇죠? 그리고 예, 요가 7%. 여기 노란색 선, 그다음에 녹색 선은요. 여기가 3.5%, 여기가 7%. 얘는 기준이 0%로부터 이 기준인 거고. 얘는 시가 기준인 거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렵다라고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이게 또 어렵다라고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소위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제 어떤 뭐 자금운용사에 계신 그런 분들이 주식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글쎄요. 예. 뭐 좀 약간은 회계망칙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예? 자. 개인 투자자는요, 이 시장에서 절대 돈을 딸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외계인이다. 바깥 외자를 쓰는 거예요, 외계인. 여러분들은 개인인데 바깥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러고 나서 이내 여기가 14% 금방인데요. 이렇게 매도 신호라고 하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즉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매도 하시면 돼요. 저때 매수해서 이때 집어 던지는 그 환희, 기쁨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예,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퍼센트는 조금 더 되겠죠. 7%는 넘겠죠. 그죠? 예, 10%가 되겠네요. 이게 과연 10%만 될까? 더 되겠죠? 예,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 그린 케미칼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LEDG 2054 스타워즈 포인트 다른 종목을 여러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대가들의 투자 비법 성수장의 스타워즈 포인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종목, 자, 덕성이라는 종목이 되겠네요. 날짜는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예, 10월 5일은 아주 좋은 날이었죠.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예, 방송이 끊기는 바람에, 자, 덕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게요. 아침에 시작해서요, 여기서 뒤늦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즉, 이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예, 표시가 이제 되면서 매수 신호 발생 하는 거죠. 그러면 덕성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여야 되겠죠? 자, 장부 볼까요? 간단합니다. 대주지분 20.01 아슬아슬하죠? 이게 20% 이하 19%로 내려가는 순간 이 종목은 여기서 아웃시키는 겁니다. 더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영업이익 흑자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 예, 유보율, 예, 부채비율, 유보율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47에 900%. 예,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5,000원 더하기 5,000원. 시작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원. 뭐라고? 10,000원. 10,000원인데 지금 5,000원이라네. 오, 아직 살아있는 거지. 10,000원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뛰어 올라오면 매매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매수했다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 VI 발동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발생하면 매도. 쉽죠? 이렇게 하면 매도예요. 그러고 나서 매도. 퍼센트 7% 끝. 자, 다음 종목 볼까요? 그 이후에 이거는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이거는 도망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요, KBG라는 종목인데요. KBG라는 종목도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화살표는요, 요 3.5, 여기를 통과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과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빼고 통과될 때 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이 종목 보니까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요, 대주주 지분 38%의 안정성 지표 반드시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거꾸로 뒤집어 있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사가 진짜 위험해요. 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잡히면요, 잘못하면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32에 1800%. 자, 3900원이에요. 4000원 잡고 그럼 8000원, 7500원이겠죠? 얘는 뭐라고요?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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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원. 오, 7200원. 그죠? 얘도 막판 스포트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매수 위치, 예, 이 위치. 그러고서 안 가고요.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게 10월 5일 수요일 날 9시. 쫙. 이거 보니까요, 이게 지금요, 시가가 6,980원이에요. 6,980원. 시가가. 시가를 밀지 않고 6,980원, 여기도 시가 6,980원, 여기도 종가 6,980원, 그죠? 종가 6,980원, 시가 6,980원, 이러고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가를 밀 수도 있겠지만, 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이런 식으로 모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VI 발동, VI 발동 때리고 나서 바로 이 신호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여기까지 몇 퍼센트일까요? 7%입니다. 과연 7%일까요? 여기서 매수, 매도, 매도, 여러분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러니까 자본, 여러분들 매매하는 자금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2천만 원, 나 천만 원 훅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LED조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갑니다. 다음 종목.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종목을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말씀 안 드릴게요. 자, 23.59% 영업이익 흑자야 되고요. 부채비율 97에 2600%고, 안정성 지표 봤고요. 13,000원, 그럼 26,000원, 25,000원이 되겠죠.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27,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매수 신호 나왔고요. 그리고 이 위치 매도, 오케이. 퍼센트 7%. 자, 마지막 이 종목 하나 더 봅시다. 자, MSC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MSC 종목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10월 6일이 되겠네. MSC. 얘도 깔끔하게 여기서 3.5 오버슈팅 나왔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좀 볼까요? 자, 이 종목이요. 73% 안정성 지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부율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채비율 유부율, 부채비율 유부율 보셨죠? 59%에 예, 1200%입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6,500원입니다. 예? 13,000원 그랬죠? 그럼 12,500원이에요. 얘는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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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원짜리가 6,36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아까처럼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놓고 갑자기 예, 툭툭 튀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바로 매도 신호 나오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꺾어지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종목. 한국경제TV 또 일봉. 다시 나왔어. 이때 매매하고요.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자, 앞서 지금 이 초반에 지금 한국경제TV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야, 이 회사에서 그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때 매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왔네. 그럼 또 하는 거죠. 그죠? 이때 날짜가 언제야? 딱 봤더니요. 예, 그렇죠. 10월 6일이 되겠네요. 매수. 오, 아까 장부 봤으니까 넘어가고, 매수, 그리고 여기 매도, 퍼센트 7%.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방송을 접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놀랍죠? 이게 마술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공지 마지막 하나, 하단에, 예, 자막이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발, 예, 대전표, 예, 기자표 예매하시고요. 신청은 이데일리 온이나 아니면 샵 3772유로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요. 한국경제TV 예를요 넘어가서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